SK텔레콤 T1 결승에 진출하는데 성공하네요. 5회 연속 결승 진출. 킹존 드래곤 X 장글러 피넛한 왕호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좀 다른 또래 애들보다는 새로운 게임을 같이 시작해도 제가 좀 더 빨랐던 것 같고, 게임을 잘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프로게이머가 꿈이다 라고 당당히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뉴페이서 98년생 피나선트입니다. 낮은 한 2-3일 전에 제 설날 때 통보받았거든요. 데뷔전 하게 될 거다 탱커 형이랑. 뭐 당연히 긴장도 됐고 기대도 됐고, 이제 제가 꿈꾸던 걸 어쨌든 데뷔를 하게 된 거잖아요. 그래서 그냥 설레였던 것 같아요. 대회 당일 전날 연습을 하루 하고 왔거든요. 스크림을 하루 총 6게임 하고 왔는데 SKT전을 치렀고 2-1로 져서 그냥 너무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쉬움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때 저는 확실히 좀 더 의지하려 했고 제 말에 좀 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말하지 못했던 점, 그런 게 지금은 제일 큰 차이점 아닐까 싶어요. 감독선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독선 락스 타이거스입니다. 정대철 감독님이랑 손코치님이 테스트를 6게임 했나? 5게임 하고 나서 직후에 바로 올라오셔서 그냥 바로 계약하자 확실하게 말해주셔서 저는 제 실력을 일단 인정받는 것 같았고, 그 덕분에 그때 당시에 락스에 들어가게 됐죠. 첫 결승 무대 제 기억으로는 막 괜히 좀만 더 좋았으면 잘했을 텐데 이런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하고. 롤 챔피언스 스프링 초월우승 락스 타이거스입니다. 뭐 당연히 실력 탓도 들고 뭐 운이 없었다도 들고 뭐 그땐 그랬으면 이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. 결승전에 왔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를 정도로. 오! 잡아요! 락스 타이거스입니다. 포로 형이 네, 펑펑 울었었죠. 저는 아마 울진 않았을 겁니다. 네. 우승했으니까 이제 저희는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이고요. 네, 그래서 롤드컵 가서 꼭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썸머 우승했을 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디 가서 이제 좀 프로게이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처음으로 명예를 그러면 얻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. 최고의 정글러라고 불리웠던 피넛 선수가 SKT T1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. 네, 역시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페이커 선수와 그 정글러인 피넛.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겁은 나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. 그때는 자신감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게임 하는 걸 어떻게 할까 그런 게 궁금하다. 옛날에는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그냥 잠도 푹 자고 그렇게 막 큰 긴장은 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SKT가 악마와 같은 경기라고 보여주셔서. 스프링 우승을 하고 MSI를 가게 됐잖아요. MSI라는 대회가 와 롤드컵만큼 재밌는 대회구나, 중요하구나 프로게임 의상에서. 그때 당시에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, 머릿속에. 자, 결국은 해서 엔트리 교체가 SKT 쪽에서 나왔습니다. 그런데 멤버가 블랭크가 나옵니다. 자, SK텔레콤 T1 입장에서는 블랭크가 영웅이네요. 시스템이란 게 있으니까 뭐 SKT 내에서도 시스템이란 게 있으니까 뭐 그래 왔던 팀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성적이 좋았던 팀이고 제가 뭐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제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. 잘못 본 거 잡아 이거 충격해. 피너 버티신다. 아 이거는 잘못 걸었어요. 근데 다 생존 들어갔지만 노플랜트 놓습니다. 그리고 내
선수가 파괴되면서 경기가 끝나내려 우승 게이밍. 지금도 뭐 당연히 지면 분하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도 분했고 뭐 이런 생각을 떠나서 그냥 제가 1경기 나오고 교체를 당해서 3-1로 졌는데 그냥 저는 1세트밖에 못 나왔다는 제가 급판에 뭐 안 좋았던 점 그런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축구로 치면 명문 팀이잖아요. 우승을 제일 많이 한 팀이니까 그 팀에서 1년 뛰었다 그런 걸로도 만족하고 아픈 경험도 어쨌든 다 경험이니까 경험도 많이 해봤고 뭐 경험을 좀 많이 했죠. 다 잡아내요! 다 잡아내요! 점프 점프! 자 페이커는! 페이커는 득점까지 잡아내요! 그리고 여기 트리플 캣! 페넛! 킹전 들어왔을 때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왜 실패를 했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실수를 반복하지만 말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즌을 보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거고 4월 13일, 14일 결승전 준비하고 있는 거죠. 자, 내가 나네. 그렇죠, 이거. 진짜 그냥 케이틀레드 주었다. 길로만 쏙쏙. 네. 킹존. 네. 저걸 상상할 수 없죠. 기록 신업도 예. 대기록에 당당히 어떤 주인공이 됐죠. 5회 연속 결승 진출. 제가 4회 결승 진출했을 때도 그때 당시 꼬마 코치님이 그거는 나도 못 해봤다고. 아 이렇게 말해줬을 때 대단한 기록이구나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했었고 이번 5연속은 그냥 제 자신을 증명한 것 같아서 아무리 제가 잘한다 해도 5명 게임이고 제가 한 팀에서 뭐 5연속 결승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팀복이 엄청 좋았다고 생각해요. 제가 락스 때는 처음으로 환호를 받아봤는데 와 진짜 환호성 쳐주는 게 그 저한테 너무 감명 깊게 받아서 뭐 롤드컵이나 LCK 결승 이렇게 대회를 가야 그런 환호성과 뭐 그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뭐 미드하면 페이커 이런 것처럼 언젠가는 정글하면 그냥 한왕호, 뭐, 피넛 선수, 뭐,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이지 않을까요?